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집행유예 1년,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.